이 온다고요? 경진 씨는 아셨나요? 아, 물론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상황을 보니 더욱 심각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대한민국에도 곧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아야만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.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이 시간에는 놀라운 가창력을 가진 숨은 실력자 부산의 아델 김문주 청년의 보컬 공연이 있겠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.